저는 저 방금 소개받았다시피 저 뮤지컬 20년째 하고 있는 이건명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은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, 뭐 이런 바보 같은 얘기는 하기 싫어요. 왜냐면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니까, 운명은 어지간히 정해져 있는 거니까, 그 운명 안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가의 싸움인 것 같아요. 살다 보니 그 사람들이 소리 훈련을 하는 이유는 목소리를 막 이렇게 좋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가는 소리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. 믿음이 가는 좋은 소리를 갖는다면 천천히 바르게 읽기만 해도 어느 정도의 완성된 연기가, 어느 정도 그런 연기가 나오게 되니까. 근데 여기에만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. 누가 얘기해 주기 전에 저쪽에 있어야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무대를 사랑한다면 무대에 대해서 다 알아야죠. 좋은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될 거예요. 어지간히 제대로 해서 다섯 번 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술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. 그 선생님은 아마 너무 허투루 지금 이 순간 나의 길 이렇게 부르는 거를 뭐야 그렇게 할 거야 한 번만 제대로 해 지금 이 순간을 해라고 얘기를 하긴 거겠지만 그걸 이렇게 좀 잘 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. 이 짧은 순간에 여러분들하고 다 풀어 못한 궁금증들도 있기는 한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이만큼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관찰할 줄 아는, 담아둘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